것처럼 기관들은 흔들림 없이 매도하네요. 네. 반면에 외국인들 매수 행진은 오늘 이제 기록이 멈출 것인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수급 동향, 구체적인 외국인 기관 매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플랜지클럽 황순택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이 오늘 이제 매도세이지요. 앞서 뭐 화학이나 조선주를 팔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움직임 봐주세요. 네. 현재 외국인 거래소에서 340억 원 수준의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매매 업종을 보면은요, 그동안에 꾸준하게 매수를 보였었던 화학 업종과 운송 장비 업종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 전기전자 업종과 유통 쪽으로는 소폭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14억 원대 순매도를 좀 보이면서요, 양대 시장에서 전적으로 좀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으로는요, SK 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현대해상, GKL 등이고요. 반면 순매도 종목으로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KT, 한화케미칼, 대우조선해양 등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종목으로는 KG 이니시스, CJ E&M, 윈스테크넷, 인터파크 등이고요. 반면 순매도 종목으로는 파트론, 원익 IPS, 셀트리온, 인프라웨어 등입니다. 금일 외국인 매매 종목들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CJ E&M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CJ E&M이 10월달 들어서 주가가 다소 약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3분기 실적 우려와 그리고 불상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예고되면서 최근에 약세 흐름을 좀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방송을 시작한 TVN의 금요일 토요일 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1회 방송 평균 시청률이 2.6%를 기록하고 최고 시청률이 3.8%를 기록하면서 케이블과 위성, IPTV 통합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향후에 어떤 흥행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일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코스피 쪽은 매도고요. 코스닥은 소폭 순매수라고 했죠. 소폭은 아니죠. 제법 선다고 볼수 있겠어요. 230억 순매수이니까요. 예, 기관들 움직임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기관들 현재 거래소에서 지금 1,970억 원의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어떤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투신권이 지금 1,100억, 1,200억 가까이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의 어떤 매도 패턴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이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매도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1,02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타 화학 업종도 지금 400억 원대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거래소에서 기관들 순매수 종목으로는 현대 모비스, 대한항공, SKC, 현대 그린푸드, 한진 칼 등입니다. 반면 순매도 종목으로는 기아차, LG U+, 대우조선해양, SK 하이닉스, 두산 인프라코어 등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종목으로는 로엔, 한국사이버결제, 위메이드, 뷰엑스, 순매도 종목으로는 SFA, SK브로드밴드, 휴온스, 아이센스 등입니다. 금일 기관들 매매 종목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로엔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로엔 금일 기관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현재 가격 자체가 13%대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음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음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금일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음원 가격을 인상하고 음악 권리자와 이제 창작자의 배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3년간 점진적으로 매년 10%가량의 음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고음질의 원음 조정광 서비스를 오픈하고 멜론을 통한 음원 서비스 매출 증가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어떤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전망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SK증권 플랜지클럽 황순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